케빈, 나는 케빈, 케빈과 함께 놀자. 심심한 친구 모두 모두 모여라. 친구들 안녕. 캐리 앤 플레이 케빈. 꼬마 캐리, 꼬마 케빈, 꼬마 앨리. 오늘은 꼬마 친구들과 함께 소리로 듣고 하는 게임인 청각 퀴즈 게임을 해볼 거예요. 와, 재밌겠다. 재밌겠다, 신난다. 그럼 우리 빨리 게임하러 가볼까? 응! 게임 출발! 청각 퀴즈 게임은 소리를 듣고 문제를 맞추는 건데 예를 들자면 호로록? 이게 무슨 소리게? 라면 먹는 소리! 국회예요, 국회! 어? 이거는 라면을 먹는 소리입니다. 지금 꼬마 케빈도 잘 얘기했는데 정답을 맞추기 전에는 꼬케, 꼬빈, 꼬에 이렇게 외쳐야 돼. 꼬에. 아, 그 말을 해줬었지. 나 엄청 잘했잖아. 어, 그러니까 말 안 해줬는데 꼬마 케리는 알고 있었네. 우와, 잘한다. 오, 그럼 이제 게임 방법도 알았으니까 바로 한번 해볼까? 응. 촬영 친구 소리 들려주세요. 첫 번째 문제. 케빈, 케빈! 꼬비, 꼬비! 꼬비, 꼬비! 꼬비, 꼬비! 어, 케빈이 조금 더 빨랐대. 꼬비! 아, 그래? 어. 탄산음료 따는 소리! 맞아? 탄산음료 뭐? 그, 난 꽃게! 꽃게! 뭐? 꽃게예요! 이거는요, 콜라 캔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똑 해가지고 쫙 이거예요. 콜라? 맞아! 콜라? 나는 꼬비! 어. 나는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난 사이다 캔 따는 소리! 누가 정답이죠? 오! 뭐야, 탄산음료! 케빈이 맞은 거잖아, 그럼! 아니야, 탄산음료가 아니라 콜라잖아. 아, 알겠어. 그럼 이번 판은 꼬마 캐리가 이긴 거다. 유후! 그럼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어? 뭐야? 뭐지? 뭘 가는 소리 같은데? 그냥 막 말해야지. 꼬빈! 뭐? 과일 깎는 소리! 과일 깎는 소리? 에이, 어림없어 보이는데? 꼬엘! 응! 어? 연필 깎는 소리! 연필 깎는 소리? 나 꼬케예요, 꼬케! 꼬케! 우리 아빠가 잘 때 이빨 가는 소리야! 오!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그쵸! 어. 이 드드득이에요! 이 중에서 정답이 있나요? 누구야? 누구? 와! 어? 나네! 꼬빈! 사과 깎는 소리! 정답! 와! 아! 맞았다! 맞았다! 그럼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주세요! 어! 케빈! 콧물 마시는 소리, 감기 걸렸을 때! 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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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얼핏 모래를 비슷한 거 같아. 이렇게 쇠삽으로, 그치? 맞아요. 우와, 맞다. 맞아요? 해봤나 봐. 삽질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삽으로 모래를 푸는 소리 같은 그런 삽 이런 소리였는데, 그치? 힌트 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감기랑 관련. 어, 나 비슷하잖아. 콧물 마시는 소리잖아. 감기. 그거는 너무 지저분해. 어, 그래? 케빈은 얼마 전에 감기에 걸렸었거든. 그러면 꼬마 케빈, 꼬빈! 뭐? 코 푸는 소리! 감기. 코에? 알약, 가루약 만드는 소리. 가루약 가루 내는 소리? 와, 근데 진짜 똑똑하다. 감기? 어, 콧물 마시는 소리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케빈이 얼마 전에 감기 걸렸을 때 이 소리를 계속 맨날 내고 있었거든. 지금다. 들려줘. 지금? 응. 리얼이면 어떡하지? 잠깐만 한번 해볼까? 요즘도 감기 기운이 살짝 있거든. 그거는 먹었지마. 아, 들어와. 아, 아니야, 내 거라서 괜찮아. 근데 난 안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안 괜찮은데. 맞아, 괜찮다. 근데 우리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건 패스. 패스하고 패스. 맞아. 우리 한번 답이 뭔지 한번 들어볼까? 맞아! 뭐지? 한 번 더 들려줄게요. 네, 한 번 더. 한 번 더.
티슈를 이렇게 뽑는 소리. 아 맞다 그거야. 정답인가요? 야야야야야야. 네 번째 문제도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소리가 다 비슷비슷 뭔가 긁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다 소리가 비슷해. 왜 다 사불 긁는 소리 같은데. 두룩두룩 두룩두룩. 한 번만 더 너무 조금만. 맞아 너무 짧아요. 한 번 더 들려줍니다. 네. 어? 이게 뭐야? 마지막에 톡 이게 뭔 소리야? 이거는 무조건이야 꽃게. 꽃게. 이건 무조건이야. 우리 아빠가 삽질하는 거야. 아버지가 나무 심는 걸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꼬엘은 뭐 기억나는 거 있어? 생각나는 거 있어? 꼬엘이 한번 맞춰야 되거든 이제. 그러게. 엄마가 요리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너무 말이 안 된다 이건. 그치 꼬엘. 꼬엘은 너무 착해서 그래. 그러니까. 맞아. 힌트 주시면 안 돼요. 맞아. 힌트 주세요. 너무 어려워. 케빈 혼자 했나요? 혼자도 했고 동화 친구들도 했어요. 오지! 오지! 나도 했다는 거지. 생각해야 돼. 오지! 빨리 기어가! 생각나라! 생각나라! 잠깐만. 안 나. 빨리 돌아가. 안 나. 뭐지? 아! 아! 꼬엘! 꼬엘! 단닉맥카드. 어? 맞는 거 같은데? 그런 거 같기도 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어? 맞는 거 같은데? 맞나요? 우와! 야 진짜 꼬엘! 우와! 왜 이리 제일 어려운 거 맞췄어? 나 이거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놀라워. 꼬엘! 우와! 꼬엘 최고다. 예. 우와 진짜. 그러면은 이번 문제로 누가 더 잘했는지 알 수가 있겠다. 네. 이번 문제 맞힌 사람이 이기는 거네. 맞나? 네. 그러면은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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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쉽잖아. 어? 아니네. 뭐지? 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완전 알 것 같아! 나 완전 알 것 같아! 케빈! 뭔데? 아 어떡해 꼬마 엘리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나. 우리한테도 미안해. 맞아 우리한테도 미안해. 꼬마 엘리한테 미안해. 왜? 근데 왜 엘리가 얘기했던 것 같거든. 뭔데? 엄마가 주방에서 계란을 톡톡톡 이렇게 건든 다음에 기름이 잔뜩 있는 프라이팬에 탁 깨졌을 때 여기에서 프라이가 만들어지는 기름 튀는 소리를 나는 방금 들었네? 아닌 것 같은데. 계란 후라이 만드는 소리! 아니 케빈이 모를 뻔했거든? 근데 아까 엘리가 막 요리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 우리가 막 엄마가 요리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서 그치? 머리에 남아 있었나 봐. 그럼 나 점수 반틀 줘. 달라고 우리 그래야 알겠어. 0.5점 줄게. 그럼 이번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봐야 되겠네. 그럼 이번 문제는 오엘이랑 케빈 오빠 둘이서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꼬마 케빈이랑 꼬마 캐리가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케빈 팀은 꼬케랑 케빈 그리고 엘리 팀은 엘리랑 꼬빈이 같이 팀을 하는 거야. 어때? 우리 같이. 근데 왜 팀을 왜 오빠 마음대로 정해요? 어? 저는 꼬엘이랑 할 건데요. 진짜요? 네. 그래 케빈 우리 둘이 팀하자. 난 이렇게 할 건데. 난. 그러면 이렇게 하자. 왜? 케빈 오빠 혼자 해. 우와 그래? 케빈 오빠 혼자 하고 우리는 꼬마니까 우리. 맞아. 좋은 생각이야. 우리도 다 친한데? 다 친한데 또 오빠잖아. 오빠니까? 그치? 그래 알겠어. 니네들 나이를 다 합치면 오빠 나이보다 더 어리니까 오빠가 할게. 그래 오, 좋았다. 그래. 하지만 친구들 그걸 알아야 돼. 벌칙이 근데, 있어. 뭐라고? 본다. 아 그럼 형아가 지면 당연히 벌칙이 있는 거네. 형도 해야 돼? 당연하지. 3대1로 하는데? 똑같은 벌칙은 공평하지. 벌칙은 공평하게 하는 거야. 벌칙은 공평하고 팀을 나누는 건 공평하지가 않다고? 공평한데. 오빠, 어? 공평이 우리가 더 나아.
나이가 적구나. 알겠어. 그러면은 벌칙 있다. 이번 판으로. 응. 알겠어. 그래. 들려주세요. 나 맞출 거야. 얘들아 화이팅. 화이팅. 나 알 것 같은데 봐줄까 말까. 나 안 들렸다. 케빈. 케빈 했어요. 케빈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겠어요? 알겠나요? 알 것 같으면 먼저 얘기하세요. 오빠가 자꾸 말해서 못 들었어. 맞아! 맞아! 한 개도 못 들었댔나? 야! 이렇게 같이 공격하는 게 어딨어? 팀을 매긴 거는 셋이 같이 들으라고 그런 거지? 오빠를 이렇게 공격하라고 그런 게 아닌데! 아니, 하나가 계속 말해서 하나도 못 들었어. 오빠가 계속 말을 했어! 하나도 안 들렸는데! 알겠어. 맞아. 그럼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촬영 친구. 자, 우리 꼬마 친구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먼저 맞춰. 근데 야, 안 돼, 안 돼, 안 돼! 꼬엘! 꼬엘은 오빠를 위해서 조금 이따 얘기해주면 안 될까? 이 두 친구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한 번 기회를 줄 건데! 꼬마 친구들이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건데! 꼬엘은 얘기해줘봐! 알 것 같아! 얘기해도 돼! 같이 못 얘기해! 내가 왜? 생각했을 뭐? 땐 장난감인데 태엽을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뚝 놓으니까 이게 슝 간 것 같아. 장난감 이름을 얘기해야지. 그건 꼬빈이 얘기해 줄 거야. 맞다, 내가. 5초 시간 줄 거. 5초 안에 얘기 안 하면은 아니, 그런 거 없었어. 오빠가 할 거야. 형이 할 거야. 5, 4, 뭐야, 4, 2, 1, 땡! 그런 거 없다고. 없어? 없어. 그런 거 없었댔나? 왜 갑자기 생겼나요? 맞아요. 알겠어? 뭔데? 그거요. 그거 꼬마 캐리가. 난나 케빈! 케빈! 아니야, 꼬마 캐리가 뭔데?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바로 베이블레이드! 와! 내가 이거는 오해를 다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었던 거잖아. 그것도 운이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꼬마 친구들은 벌칙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중에서 니네 세 명이잖아. 세 명 중에서 한 명만 벌칙 받을 사람을 골라. 오빠 이거는 나쁜 오빠야. 왜? 왜? 맞아. 나빠. 왜 지난 친구들끼리 양보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꼬마 케빈이 오빠도 착한. 오빠도 친한데. 이제 와서? 맞아, 나 오빠. 나 친한다. 나 형아랑 진짜 친해. 나 맨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 친하지? 형아. 우리 친해. 그치, 친하지? 친해. 에이구, 괜찮아. 내가 할게. 정말? 응. 그래, 알겠어. 그럼 벌칙은 꼬마 캐리 확정. 뚠뚜둔, 뚜두두둔, 뚜둔. 오, 외계인기다. 아, 잘 어울렸어. 안녕, 지금 침을 꿀꺽 삼켰구만. 나 아니고 엘리가 삼켰는데. 어? 아, 그럼 그쪽에서 들린 게 엘리가. 아~ 나야? 거리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나도 못 들었는데. 우와. 나 엄청 잘 들려. 그러니까 오늘 청각 퀴즈 완전 재밌었지? 응! 친구들, 오늘은 꼬마 친구들과 함께 귀로 듣는 청각 퀴즈 놀이를 해봤어요. 다음에 더 재밌고 신나는 게임으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